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연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연우는 이 플라스틱 용기 그쪽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그 중국 쪽 네. 모멘텀이 있는 모양이죠. 아, 예, 맞습니다. 예. 그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가는 것도 이쪽 모멘텀이 있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기업 개요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플라스틱 용기 제조 업체로 전방 그 산업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거의 한 95% 정도 되고 나머지 5%가 제약 외품이나 생활용품 등에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한 그 내수하고 수출 비중을 살펴보시면 그 연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내수가 한 50, 수출이 한 50%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향후 올해부터는 수출 비중이 내수 비중보다는 좀 더 그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별 매출 비중 추이도 살펴보시면 그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그 펌프류가 약 한 73% 정도 되고 튜브류가 한 17%, 기타 1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그 매출 현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출 비중이 약 50% 정도인데 지역별로 세분화를 해드리면 미주가 약 한 23% 정도로 지금 주력 매출 국가고 그 다음을 잇는 게 아시아로 한 12%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럽 한 12% 그 다음에 기타 한 5%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은 그 아시아하고 그 아시아의 성장세가 지금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미주하고 유럽 또한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감에 따라서 수출향 비중이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살펴볼 만한 포인트는 어떤 것도 있을까요? 네. 그리고 동사의 그 포인트 같은 경우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동사가 그 작년 그 재작년 7월부터 그 중국 공장 증설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작년 8월부터 가동이 시작을 하였고 지금 현재 그 작년 3분기만 놓고 봤을 때 중국 그 신공장 가동에 따라서 신규 매출이 한 14억 원 정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개인적으로 추정했을 때 중국 공장이 약 마이너스 15억 정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적자 요인은 뭐 당연히 가동이 작년 8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매출이 일부 반영됨에 따라서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이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상반기에 BEP에 도달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요인 같은 경우에는 가동 그 올해부터는 매출이 온기 반영됨에 따라서 중국 공장 적자 폭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 그 고객사들과 협의 중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이 빠르면 상반기 말에 수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추가적으로 기수주분이 한 120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추가 수주분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그 중국 공장에서 그 올해 BEP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연간 실적도 그 중국에서 매년 적자를 기록하여서 연결 기준 실적도 그 이익 폭이 상당히 감익이 되었었는데 올해 그 중국 공장이 BEP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이익 폭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네. 추가적으로 더 설비 투자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신사업에 대한 적인 네. 그 추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쪽 상황도 두루두루 살펴볼까요? 네. 그 동사가 그 지금 현재 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화장품 용기 업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화장품 용기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동사가 향후 그 중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업 방향은 화장품 용기뿐만이 아니고 생활용품이나 제약외품 쪽 비중을 지금 확대하려고 주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그 올해부터는 좀 실적으로 가시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작년에도 일부 매출이 생활용품 쪽으로 뭐 국내 그 대형 화장품 업체 향으로나 아니면은 그 국내 약간 중소형 생활용품사 향으로부터 약간 일부 수주를 받아서 매출이 발생하긴 했는데 그 수준이 되게 매출에서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 생활용품이나 제약외품 비중이 좀
그 의미 있게 매출에서 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지금 작년에 일부 수주 받아서 그 납품했던 그 업체향 그 수주분이 올해부터는 좀그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지금 현재 중국 그 로컬 그 생활용품사뿐만 아니고 국내외 지금 여러 지금 생활용품이나 제약제품 고객사들과 지금 협의 중인 상황이고, 지금 빠르면은 올해 1월 달에 하나가 지금 수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뭐 중소형 생활용품 업체하고 수주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수주로 가시화가 된다면은 아마 종사가 올해는 좀그 생활용품이나 제약제품 쪽으로 의미 있는 매출 비중이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이, 이, 이 이러한 그 기대되는 수주권 외에도 지금 현재 글로벌 쪽하고도 지금 컨택 중에 있어서 이러한 게 이제 연달아서 수주로 이어진다면 올해 상당히 그 화장품 용기 외쪽 부분에서 실적 성장이 큰 폭으로 가시화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이처럼 그 화장품의 매출 비중을 낮추는 동시에 생활용품과 제약제품 쪽을 매출 비중을 올려서 전체적인 매출의 그 플로어를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 이러한 것이 올해부터는 좀 숫자로 가시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실적들이 좀 뒷받침 돼야지 네네.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데 아, 예, 말이에요. 맞습니다. 실적들 한번 좀 훑어보고, 아직 밸류에이션 평가 같은 건안 하고 있는 거죠? 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한번 좀 아, 네. 가볼까요? 그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분기 리뷰 먼저 드리면, 3분기에는 매출액 749억 원, 영업이익 60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그 제한적이었는데, 이에 비해 이익단의 성장세가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2018년 그 3분기에는 영업이익 16억 원을 기록을 하였었는데, 60억 원으로 이렇게 확큰 폭의 개선된 요인은, 동사가 그 제가 연휴를 한세 차례 정도 지금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소개해드릴 때마다 올해 그 킴폭의 이익 개선세의 그 주된 요인은 그 아무래도 그 비용 절감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사의 그 비용 절감 추이를 보시면은, 그 외주 가공비가 지금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 18년도 상반기까지는 17년도부터 상당히 그값 증가세가 약간 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증가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19년도에는 약간 플랫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추세를 봤을 때 외주 가공비가 상당히 절감됐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뿐만이 아니고 동사가 지금 물류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서 인건비 또한 크게 절감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사의 그 판관비단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외주 가공비하고 인건비의 그 비용이 상당히 지금 19년도부터 약간 세이브 돼가는 추세에 있고, 올해 이런 그 추세는 지속적으로 전망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이익단은 추가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기존에 추정했을 때가 약간 한 매출액 793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한 63억 원 정도를 추정하였었는데, 그 4분기 현재 그 분위기를 봤을 때는, 4분기 이미 그 집계가 다 끝나고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추정치보다는 약간 하향되는 추정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연간으로 했을 때 매출액 2973억 원, 영업이익 235억 원인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거두겠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비트하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좀 하회하는 요인 같은 경우, 4분기에 그 해외 수출 물량이 좀 감소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매출이 좀 감소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익단에서는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 235억 원을 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다시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뭐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좀 전망을 하는 이유는, 그 동사가 이익단에서는 일단 비용 절감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탑라인에서는 작년까지는 탑라인 성장이 제한적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공장이 본격적으로 좀 반영됨에 따른 신규 매출 발생과, 그리고 생활용품이나 뭐 제약제품의 신규 수주가 좀 기대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약간 그 수주로 가시화된다면
탑라인도 두 자리 성장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밸류에이션 쪽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연우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한 16배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그래프를 제가 좀 참조는 안 해놨는데 밸류에이션 그래프 추이를 봤을 때 동사가 16배 최근에 받아왔던 게 한 20배 초반을 계속 받아오다가 지금 10배 중반, 한 15배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물론 그 밸류에이션 하향 요인이 동사가 탑라인 그로스 성장이 좀 제한적이고 약간 그동안의 이익단에서도 부진을 겪어서 이 밸류에이션 좀 하향이 된 요인으로 하나 요인이 된 것 같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방 업황 센티가 그동안 안 좋아서 이 두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하향되었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동사가 다시 또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전방 센티가 중국향으로 특히나 괜찮아지면서 지금 관련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많이 지금 주가가 오른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전방 센티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서 동사가 지금 받고 있는 15배, 16배 수준은 밸류에이션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약간 저점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업사이드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투자 포인트 정리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연우 투자 포인트는 올해에는 탑라인과 이익단의 그 의미 있는 그로스 성장이 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요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장 가동에 따른 그 BEP 기대감, BEP 수준으로 올라오는 그 올라옴에 따라서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지속적인 신규 수주로 인해서 수주 확대에 따른 그 실적 성장 모멘텀을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